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신형 소렌토의 5개월간 양산 계획이 유출되었는데요. 이 양산 계획에는 사양 또한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획표가 엑셀로 되어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내수와 수출로 나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수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이겠죠. 첫 번째, 2월부터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생산이 됩니다. 디젤 엔진은 2.0 엔진이 아니라 개선된 2.2R 엔진의 8단 DCT를 물리는데요. 디젤 엔진의 DCT 변속기, 게다가 8단이라면 건식이 아니라 습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디젤의 높은 토크를 버티기 위해서는 건식 DCT로는 한계가 있죠. 하이브리드는 예상대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엑셀에서 확인되는 내수 사양은 총 4가지. 2.2 디젤 엔진에는 5인승과 7인승이 있고, 7인승 사양에만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7인승 모델은 2월부터 5월까지 생산 계획이 없네요. 하이브리드는 5인승의 전륜 구동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6인승 옵션을 선호하셨지만, 6인승은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사륜 구동, 그리고 5, 6, 7인승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내수용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5월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6인승의 사륜 구동까지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기아차로서는 좋은 차를 내놓고도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것을 넋놓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엑셀 데이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뒤로 하고, 이 데이터가 내수 사양을 일부만 보여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엑셀에 MQ4로 소팅을 적용하고 판매 지역을 텍스트 오름차 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현재 유출된 데이터 사항에서 내수는 총 4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출형 중에서 운전석이 좌측에 있는 차량의 엔진 라인업과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수형과 유사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수형에도 옵션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먼저 이미지 파일을 다시 엑셀 자료로 만들어 본 뒤에 도어 타입을 LHD로 하고 중복된 자료 삭제, 그리고 4단 수동 기어를 제외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는 이륜 구동에는 6인승, 사륜 구동에는 5인승과 7인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2 디젤은 이륜 구동이 5인승, 사륜 구동이 7인승으로 정해져 있고요. 2.5 가솔린은 이륜이 7인승, 사륜도 7인승으로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도 6인승 구성은 가능하다는 것, 다만 아직 내수 사양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륜 구동에는 6인승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나 모하비의 경우 2열 독립 시트 구성이 사륜에도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2열 독립 시트 구성인 6인승이 신형 소렌토의 사륜 구동 사양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3세대 플랫폼 구성에서는 사륜의 2열 독립 시트 구성은 구조상 구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되네요. 이상으로 신형 소렌토 사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